21대 국회를 마무리하는 미사가 국회 경당에서 봉헌됐습니다. 서울대 교구장 정순택 대주교는 섬김과 헌신이라는 국회의원의 본분을 실천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2027년 서울 세계청년대회를 위한 특별법 제정도 요청했습니다. 김정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른 아침부터 국회 경당엔 가톨릭 신자 의원들과 보좌관, 사무처 직원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올 한 해와 21대 국회를 마무리하는 감사미사를 봉헌하기 위해서입니다. 서울대 교구장 정순택 대주교는 강론에서 올바른 정치는 가장 고귀한 형태의 자선이라며 섬김의 실천을 강조했습니다. 개의원이라는 직분이 세상적으로는 모두로부터 섬김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시지만 우리 가톨릭 신도 의원들께서는 섬김을 실천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닮을 수 있는 그런 직무를 수행하시는 분들이다라고 생각됩니다. 정대주교는 이어 가톨릭 교회가 관심을 갖고 있는 생명 관련 법안에 신자 의원들의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생명 관련 법안들, 또 낙태 관련 법안들, 혹은 사형제 폐지에 관한 입장 등등에 있어서는 여야가 따로 없이 우리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 또 하느님 법의 가르침을 우선시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정대주교는 2027년 서울에서 열릴 세계청년대회를 위해 중앙정부의 협력과 지자체의 지원, 기업의 후원과 함께 국회 차원에서 지원특별법을 제정해 줄 것도 요청했습니다. 국회 가톨릭 신도원 회장인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은 섬김의 정치를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가 늘 다사다난한 한 해를 보내는 데지만 올해도 예외 없이 그랬던 것입니다. 아까 저 교황님의 말씀을 빌어가지고 올바른 정치는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또 국민의 삶을 더 낫게 바꾸는 섬김의 정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 신도인들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고 총선을 앞두고 대립과 갈등이 심해진 국회. 오늘 미사에서 여야와 지역을 떠나 신앙 안에서 하나 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국회에서 CPBC 김정아입니다.